연초부터 얼어붙은 시장에 잠시나마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된 데 이어서 미국 1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또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확산세에 몇 번이고 좌절됐던 리오프닝. 이번에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 등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리오프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올 1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기업 중 1분기와 20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대비 상향된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가운데 1분기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난 기업으로 HMM, LNF, DB하이텍 등이 실적주로 꼽혔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기업도 눈에 띕니다. 5G 통신 장비주 RFHIC는 2년간 부진을 극복할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와 KH바텍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보다 각각 1122.1%, 484.5%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대한항공도 1분기 이익 급증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 게임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 증시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게임 섹터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통화 긴축 분위기 속에서 힘을 잃은 데다 본업에서의 부진에 따라 기대 이하의 실적까지 나오는 등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나왔습니다. 증권가의 시선은 향후 출시될 신작 게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이달 초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무너졌죠. 시가총액 상위 게임 업체 5곳 중 4곳이 증권가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게임 기업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서 향후 수익을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신작 성과에 따라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색조 화장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증시에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뷰티 불황에 시달린 화장품 업계가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은 클리오, 화장품 개발 생산업체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20년과 21년 연평균 11% 역성장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주요국 및 당국의 방침이 점차 방역수칙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사람들 또한 오미크론에 둔감해지고 있어 색조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는 유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20일에서 35일 이내에 2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의료기기 업체 UNI가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증권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주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상용차 인수를 추진 중인 에디슨 EV의 지분 인수 소식이 주가 급등을 촉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UNI는 불과 5거래일 만에 7,210원에서 26,550원까지 무려 268.24% 폭등했습니다. 지난 11일 UNI는 에디슨 EV를 상대로 15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 또 다음 날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구자교 대표 외 4인이 보유 지분 28.75%를 260억 원에 YSH 홀딩스 등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분 정리 작업이 끝나면 에디슨 EV가 UNI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에 나선 에디슨 모터스 측이 새로운 자금 유치 창구로 UNI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어지러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상당히 좀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발 지정학적 위기,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의 위기감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확대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으로 가는 엔데믹 현상에 따라서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세들이 다양한 곳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4분기 실적으로 좀 발표를 대부분 기업들이 좀 함으로써 올해에 대한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좀 나타내는 기업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은 저희가 어떻게 뭐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리오프닝과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던 종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체크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그 피킹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시적인 것보다 좀 미시적인 것에서 저희가 조금은 확실한 어떤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실적이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연간으로 약 3년간 2018년에서 2020년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플렉스가 갖고 있는 연성 PCB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를 저희가 좀 키포인트로 좀 봐야 될 거라고 같은데, 연성 PCB 이제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에서 이제 펜 도구의 움직임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부품에 적용하는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용 모델이 이제 갤럭시 S에 대한 확대됨에 따라서 크게 계절성이 좀 둔화가 됐고요. 올 상반기 갤럭시 S22 울트라 출시된 효과가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시적은 정상화면 고성장에 대한 진입 시기고,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전략 변화에 대해서 인터플렉스가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 하반기에는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갤럭시 노트에 대한 출시가 어떤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초성 고객을 포함한 교체 수요까지 빠르게 좀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11건과 라이브 방송에서 2시간 만에 약 130억 이상을 좀 사전 예약 판매가 완판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방산 업체 중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4분기에 이제 그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고성장이 좀 발판이 되고 있는 모습들로 좀 예상이 됐다. 방상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에 가장 크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용이라든가 헬기, 그다음에 기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각국에 대한 항공기들이 좀 운행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같은 그런 그 항공우주 갖고 있는 그런 매출처들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등훈련기에 대한 그 각국에 대한 그 러브콜들이 좀 빠르게 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UAE발, 미국발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발주 기대감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중에서 인터플렉스와 한국항공우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